진짜. 아 여기 부러워 여기. 우리 일 하는 도나. 우리도 많아. 우리도 열심히. 이것도 일하는 거였어. 이것도 일이야. 일하는 도나 여기 재밌게 놀고 있었네. 알려주시겠어요? 어디 여기가 핫스팟인가요? 오. 어떻게 찾아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나와요. 끄끄끄끄세요. 그럼 놔요. 이렇게 요요 요요 놓여. 야 한 곳만 계속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돼? 어? 하나. 바지락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캐는 맛이 좋았어요. 넣는다 넣는다. 회장님! 회장님이 여기 20년 살았으니까 아마 제일 많이 있는 걸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원래 바지락 구멍이 있어. 그래요? 어. 근데 저거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안 나와 저게. 어우. 이렇게 한번 캐다가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쪼르르하니 있어. 이게 뭐야? 아예 없네. 없는 데는 없잖아 이러지. 조개들도 외로움 타나? 조개 파셔서 뭐 하세요? 어? 갖다 먹을 날이지. 된장국도 해 먹고. 된장국. 아 바지락 된장국. 어 그냥 아우탕도 해 먹고 조개만 넣고. 조개만 넣고. 넣고. 처음 하시는 거 아니죠? 회장님이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이다. 짝꿍을 잘못 만났네. 네. 엄청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네. 네. 많이 나와요. 와. 어? 한 마리 엄청 큰 거 찾았다. 어, 개가 계속 나오네. 하는 건가요? 10분 만에. 좀 많이 캐셨네 그래도. 대리 진짜 편하게 앉아 있다. 개뻘해. 봐봐요.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세 개. 세 마리? 한 번 했는데. 네 개. 다섯 개. 오, 오 여기가. 나도 좀 잘해. 아 형, 형 저리 가요. 저. 보내야죠. 다르네. 아 회장님이 생각보다 잘 못 봐주는 거 같아. 회장님 안 따라다녀도 되겠다. 여기 엄청 나오던데요? 그럼 거기 가야 될 텐데. 아버님이 잘 알 것 같아서요. 바다 쪽에서? 많이 계셨네. 네 있어요. 여기 있네. 차근차근 앉아서 계셔야지. 여기저기 다니면 안 돼요. 여기 할아버지 자주 오세요? 네? 할아버지, 여기, 여기 저희 회장님 모르는데? 주민 아니 모르는데 주민 아니야? 너무 주민같이 편안하게 주민같이 잘해요? 네. 왜 여기 주민보다 더 잘 파세요? 그래요? 이게 산더미인데? 아 이분들 주민이 아니에요? 주민분들 아니에요? 더 잘해. 아 진짜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요? 안산이요. 안산?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키워요? 여기 알고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번에도 왔다가 또 그 친목계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가져가요 이거? 예. 안산이에요? 안산이요. 오. 안산. 아 대화는 되네. 대화는 되네. 아 된다 된다. 다리 벌써 저린데요? 공정이 들고 하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우와, 3시간 되네요. 아 이거 금방 4개 캤는데 뭐해? 와. 아 갑자기 이제 등등하시니? 바지락 구멍 팔자로 뒤에서 보인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원래 캐는 건데 네. 여기는 바지락 구멍 하나도 없네. 왜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 구멍 바지락 아니요 이거. 여기 또 하나 거잖아, 이거. 이야. 그래서 왜 구멍이 없는 여기도 거예요? 여기도 있고, 야. 그래서 왜 구멍이 없는 여기도 거예요? 여기도 있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니 아무리 물으셔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회장님 솔직히 모르시죠 구멍 왜 없는지 오 진짜 많다 저거 갖다 팔아야 되겠다 섬에 사는 이게 특혜요 대파 썰어놓고 그냥 끓이면 아 여기 있으면 진짜 다 본처로 먹을 수 있겠다 여기 진짜 예뻤어요 일몰이 있습니다 일몰 해 진 거 같은데? 아 갔어!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갔어! 아 헐 우와! 왜?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 와우! 오! 오! 멋져. 아, 우리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많이 찍었죠. 진짜 예쁘다. 아, 일몰. 대박! 오! 오! 안토니오. 손을 이렇게 해봐, 손. 잡는 것처럼. 태양을 한번 잡아보죠. 아, 오케이. 아, 이거. 아, 찍어드릴까요? 보세요. 오, 진짜 잘 찍어주셨어요. 오, 진짜. 여봐, 멋지지? 잘 찍었다, 그렇게. 잘 건졌다. 얼마나 좋아. 아우. 아, 좋겠다. 오, 진짜 좋았어. 오, 예쁘다. 약간 식품 색깔 이렇게 나왔네. 노을을 보면서 고기가 떠올라. 이런 소리도. 파도 소리가 고기 소리로 들려. 보물 배고팠어 우리. 아침에 보면 여기 뒤에 산에 대이작도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예쁘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예쁘고 뭔가 때묻지 않은 아직까지도 뭔가 순수함이 많이 남아 있는.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오, 그렇고 진짜 좋다 이 바람도 공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적당해요